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나요? 한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. 더 상하이 리스트는 리라는 성을 가진 한 여성이 중국의 이웃들이 그녀의 8살 날 리트리버종 애완견을 싫어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그녀는 이웃들이 늘 자신의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. 그녀는 이웃들이 쥐약에서 생 닭고기에 이르기까지 애완견이 놀던 그녀의 집 잔디밭에 널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녀는 애완견이 한 입만을 먹었지만 결국 몇 시간 뒤에 죽어가며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고 살려고 안간힘이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그녀는 이 사건을 중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매일 독으로 죽는 개가 수백 마리라며 그녀의 신고는 기각되었다고 합니다. 그녀는 수많은 중국인 네티즌들이 자신에게 중국의 명성을 더럽힌 죄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 그녀는 자신과 이 골든 리트리버 애완견이 내년 유럽으로 새둥지를 틀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나 그녀는 현재 중국에는 동물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다며 자신의 애완견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